제비는 2에 10입니다. 아싸. 예, 어떤 내용인가요? 좋아하는 음식 묻고 답하고, 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답했어요.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는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답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답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쓰겠어요? You like steak. You like 쓰겠죠. You like의 뜻은? 나는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like의 뜻이 뭐니까?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 두가 적용된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는 녀석 보이죠? 여기 두 이렇게 숨어있는 거 보이지? 네. 숨어있던 두가 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오. 유령 같다, 그쵸? 그랬더니 자 여기만 읽어보세요. 어디요? You like. You like. 합쳐서 읽어보세요. Do you like.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묻는 말이 되었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으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네, 계속.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오케이, 그다음. I like steak. I like steak. I like steak.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steak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stea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렇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like? steak가 묻고 싶다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묻는 말에 제일 앞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 아이가 다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도 니까 그래서 숨어있던 두가 여기다 나타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너로 바뀌니까 아이는 유로 바뀌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스테이크는 뭐의 한 종류야? 네? 스테이크는 뭐의 한 종류야? 어디에 속해? 음식이 한 속하죠. 그럼 음식이 영어로 뭐죠? Food.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말고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하고 싶었다면? 너는 what? 너는 you like. 너는 뭐 좋아하니 음식을 무엇을 무슨 음식?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 라는 질문이었다면 What food do you like? 그렇지.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됐습니까?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steak?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I like steak. I like steak. 라고 답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fish. I like fish. 그래서 어떤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했더니 나는 생선이 좋아. I like fish. I like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생선도 음식이었나? 예? 생선 음식 아니야? 생선은 아니에요? 생선은 음식 아니죠.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식탁 위에 밥 반찬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아 맞네. 올라갈 수 있네요. 음식입니까? 음식 아니죠. 재빈이 국어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예요. 영어는요? 영어는 국어가 뒷받침 안 해주면 영어 못합니다. 어떡해. 계속해서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그럼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안 좋아해 하는 거죠.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했더니 No, I don't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Okay.
salmon 이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no I don't like salmon 에서는 여기에 이거를 만약에 A가 이렇게 do you like salmon 이라고 물어봤다면 굳이 no I don't like salmon 이렇게 끝까지 다 말 안 해도 되고 어디까지만 말해도 상관없어요? I don't like salmon. 끝까지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중에서 그럼 어디까지만 말해도 상관없어? I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해도 상관없죠. 아 그래요?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앞에서? No, I don't. Do you have a pet? No, I don't. I don't have a pet. 오케이, 여기 읽어볼까요? I like a salmon. 여기만 읽으라고요. Like a salmon. 여기 읽어보세요. Like a salmon. 오케이, like salmon 이란 말이 묻는 사람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어요. 그래 대답하는 말에는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salmon? 했더니 짧게 답하면 No, I don't. No,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carrots? Do you like carrots? 했더니 답이 No,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남았네? 응?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Okay,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머쉬룸과 캐럿은 전부 어디에 속하죠? 네. 어디에 속해요? 야채에 속합니다. 그렇죠. 야채가 영어로 뭐였더라? Vegetable. Okay, vegetable. 아니고 vegetable. Vegetable 쓸 줄 알죠 이제? 아 이제 다 알죠. 알죠. 척척박사죠. 척척박사. I like mushrooms. Okay, 계속해서.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까 쓰기 시험 다 맞았다고 얘기해줬죠? 네. Perfect. 수고했습니다. 근데요,